요거트 요...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. 요거트? 어. 난 요거트 이거 퍼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. 그거 아, 알잖아, 요플레 딸기. 같은 어. 거. 뚜껑 꼭 빨아먹어야 되는 거. 아... 너 그거... 뚜껑 빨아먹지? 당연하지. 어. 다행이다. 당연하지. 실망할 뻔했어. 싹싹 긁어먹지. 과일 좋아해, 과일? 나 과일 좋아해. 엄청 좋아해. 수분기가 많은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물복 느낌으로. 오! 신기해. 동시에 물복했어요. 오, 야, 형범 씨랑 반대로 모든 게 지금 통하고 있어, 그렇죠. 모든 게. 네, 모든 게. 아, 진짜 그러네. 뭐 할지 궁금해. 안 가르쳐 줄 거야. 계속 가면서 생각해가지고. 아. 맞지? 몰라? 맞지? 모르겠는데? 아 맞네! 아 맞네! 맞네! 아 맞잖아! 와 진짜 나... 아 대박! 내가 말한 거 맞지? 근데 물에서 이렇게 막 넘어지고 머리 젖어도 괜찮아? 어... 어디 한 번... 어디 한 번... 오케이. 좋아. 제가 실내 서핑장 고른 이유는 그 단 한 가지였어요.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막상 안 가는 그런 데이트였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액티비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선택했던 것 같아요. 하이. 어때 어때 어때? 긴장 안 돼? 어? 긴장 안 돼? 긴장 안 되냐고? 오늘 아직 오빠... 물 안 나와서 긴장 안 되나? 어, 아직은? 오빠 오늘 나의 생쇼를 보게 될 거야. 아, 물에 빠지는 건 괜찮아? 어, 아, 물에 빠지는 건 괜찮아. 근데 내가 얘기했지. 움치, 움치, 박치, 약간 운동치야. 이렇게, 이렇게 타면 되지 않았어? 해보고. 어? 아. 너무 잘 탈 것 같은데? 아. 아 진짜 나도 이거 많이 안 타봤어. 그래서 데이트로 고른 것 같아. 재밌겠지? 아 근데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. 실내 서핑장이라고 해서 단 한 번도 실내 서핑장에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생각도 없었고 내 인생에 실내 서핑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. 이걸 못 하겠다면? 어? 어때? 목 잡고 그냥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앉아서 내려줄게요. 여러분 오시겠어요? 어머 예. 예. 올라가. 여기도 앉아가지고 목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주세요. 목 잡으라고요? 괜찮아? 괜찮아? 여기 잘 잡아야 돼. 목 안 잡으면 이렇게 꼭 꺾여. 괜찮아? 안 내려가는데? 잘 내려온다. 뭐야? 자, 좀만 뒤로 가실게요. 자. 아 무서워. 넘어질 때 엉덩이로 넘어져야 돼. 엉덩이. 저희 앞뒤로 갈 때도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그냥 줄 당겨서 끌려면 안 돼요. 다리도 5대5 유지하시고. 오. 줄 꽉 잡으시고.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. 다리도 5대5 유지하시고. 서자마자 넘어져가지고 물 이렇게 물벼락 맞았잖아요. 근데 눈물 났어요. 눈물 날라고 하는 거예요. 왜 하필 내가
왜 하필 내가 이런 데이트를? 왜? 왜 내가 하필 내가 싫어하는 데이트를 하지? 그거 한영 오빠랑 데이트 나가고 싶어 했던 저를 원망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세령 씨 성격이니까 계속 한 건데 저였으면 눈물 몇 번 이렇게 꽈당꽈당 크게 넘어지고 너무 놀리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해서 환해도, 울었을 것 같아요. 환해도 인정, 환해도 인정. 죄송한데 저 중단 권수예요. 햄버거가 더 세요, 이게 더 세요? 저는 햄버거 더 세다 생각해요. 다행이네, 다행이야.